결혼 전 이것 때문에 망설였다. 네. 자, 쭉 봅니다. 네. 결혼 전 이것 때문에 망설였다. 살인이 있어. 살인. 세게 나가네. 이거 살인세대. 살인세대? 초반에 일어날 것 같아. 뭔데? 그래, 한번 우리 성재기. 결혼 전에 이제 연애하면서 이 연인들끼리 서로 뭐 각자 어떤 결혼 이거 하면 안 돼, 이거 하면 돼, 뭐 이런 얘기들 좀 다들 나눠보잖아요. 네. 저희 집사람은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못 벌어도 좋고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성공 못해도 좋다. 아. 다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그 순간 니는 죽는다. 니는 죽는다.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여자들이 그냥 애교성 발언, 그러니까 그냥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발언 이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에이 그좀 그랬습니다. 아, 그래서 여성들에게 눈길 안 돌리려고 남성연대 갖고 남자들한테만 눈길 돌리는 거예요 지금? 아 이거 진짜 명인이 있습니다. 아니 내가 지난번에 성재기 연구원에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왔어요. 네. 그래? 너무 미인이시고 무섭게 안 생겼는데. 의사. 네. 무슨 과? 아, 혈액내과. 혈액내과. 야, 근데 피부를 씻잖아. 잘 때. 아니 그 얘기를 제가 이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냥 죽인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. 무서워하는 경우 네. 있을 수 있지. 네. 그래서 아 진짜 딴 데 눈 돌리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. 아니 그 왜 많은 남자들이요? 무서워서 그래. 그런데요 여자 만약에 남자가 외박하고 놀다 들어갔어.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들이 도마지를 하고 있대. 칼 들고 양팔을 썰면서 어디서 잤어? 왜 늦게 이럴 때 그렇게 공포가 너 고등어 배 따고 있는 것 같잖아. 고령이 엄마가? 뭐 생선인데 뭔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를 따고 있더라고. 그래서 팍 하시고 있는데